네, 여기는 재선충 소나무 방제 현장입니다.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들을 잘라낸 작업을 한 현장인데요. 이처럼 소나무를 잘라내고 번호를 붙여놨네요. 제6차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서기 1 사업구. 설계 감리자는 산림기술사무소 남도 예림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은 소나무들이 지금 수백 그루가 잘려지는 곳이 눈에 띕니다. 띄엄띄엄 번호를 붙인 곳은 몇개 보이지 않고요. 이처럼 집단적으로 소나무들을 잘라냈는데 번호는 없는 소나무들이 천지입니다. 이 나무는 송진이 지금 가득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소나무를 잘라냈고요. 이거는 번호가 이제 있고 그 옆에는 번호가 없는 소나무들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 송진이 베어 나오는 그 생소나무를 잘라내고 오히려 번호를 붙이지 않게 이상합니다. 이 소나무는 잘라낸 소나무들인데요. 이처럼 주인이 껍질을 벗기고 일부러 죽이려고 한 소나무인데 이런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색 페인트로 재선충으로 이제 위장해서 잘라낸 현장인데요.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밭주인이 소나무를 죽이려고 개간을 위해서 밭 임야를 용도를 위해서 이제 재선충 비용이 낭비되는 현장입니다. 게다가 이런 소나무들이 지금 엄청나게 베어지고 있는데요. 시정이 요구되는 곳입니다.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.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. 이거 파란 거 찍어야지.